네, 지금부터 불기인 2564년 경자년 음력 3월 29일 제3대 보암사 주지에 있으신 진사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종을 올리겠습니다. 네, 지명 선생님께서 명종 5타를 올렸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헌화 및 헌양이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화 및 헌양을 모두 올렸습니다. 다음 수순은 3기를, 자, 보살이 있으세요. 3기를 참조로 올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있으세요.
마산교구총 부원장인 보성크 선생님 오셨으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산교구총 부원장인 보성크 선생님입니다. 네, 다음에는 국제불교 법안청 사무국장 일반크 선생님. 네, 다음은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이신 원단 컨셉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불교 법화종 마산교구 임직원 컨셉과 수성 컨셉, 진광 컨셉, 대한 컨셉, 봉성 컨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월 망각 큰스님의 상자 스님들이자 제일 먼저 지명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지웅 스님. 반갑습니다. 다음 지만 스님. 다음 지현 스님. 다음 지웅 선임. 반갑습니다. 지선 선임. 지안 선임. 예.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 산내에 수석하시는 우리 저 성현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예민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수는 신도 회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면 됩니다. 예. 저 신도 회장 정혜수입니다. 오늘 선임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어쨌든 누구 한성 우리 선임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도님들 감사합니다. 예, 신도 회장님의 식사를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식수는 보암사 신주지 신계선님의 일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계선님은 동국대학교 체화과를 졸업하시고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 산내 의상하면서 출가하여 진주 약수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하만 보암사 신주지를 발령받았음을 이상으로 신주지 선임을 일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봉암사 직인과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임명장. 계산 이름. 본명 신계. 예, 법계 주지. 예, 상기와 정의 임명한 대한불교 과정. 예, 마산교구 총무원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성은 봉암사 대한불교 법화정의 인감도장과 봉암사 사내의 직원을 신임 제3대 주지 신계당에게 주지 직인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금 열어서 보여주세요. 전달해 주십니다. 축하합니다. 봄의 시작을 날리는 매화꽃 향기 만발한 오늘 소속 종단대학 불교 법화정 종정 예약 큰스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종단 일로 바쁜 일이 되어서 하원을 보내주셨고
서석중당 대한불교법화정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도 바쁜 일로 하원을 보내주셨고, 소속종단 대한불교법화정 마산교구 총무원장 보성 큰 스님 및 임직원 스님들께 와주셨고, 그리고 세계법황 우리 큰 스님 일강 큰 스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불교방송 및 우리 문배에서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 큰 스님들과 신도님을 모시고 소성이 변변한 수행 이력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사람임에는 불구하고 우리 봉암사를 이끌 자질을 아직 갖추지 못한 소성이 망각 큰 스님의 위협에 따라 이런 중대하고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것은 소임을 통해 보살님을 실천하라는 망각 큰 스님의 뜻 있는 배려라 생각하며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주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소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의 원성과 자비의 실천으로 생각하며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상부불이 하중생으로 출가 수행자와 제가 불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생각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나 자비 없는 지혜는 마치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와 같아서 열반의 언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소성은 제 소임 동안 이러한 지혜와 자비를 하부로 삼아 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지혜는 수인 정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먹구름이 꺼지면 밝은 태양이 드러나듯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가 비구는 물론 제가 불자들도 지혜 증장을 위해 노력하는 풍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참선, 염불, 주력, 강정 등을 통해 지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동체대비 실천입니다. 우리 봉암사 사부대중은 망각 큰 스님의 뜻에 따라 나와 이웃이 한 몸, 한 마음의 연기적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웃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 큰 스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불사와 포교를 함에 있어서도 지혜와 자비에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 없는 도랑을 어디에 쓸 것이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봉암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참선, 염불, 주력, 강경 등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한 도랑으로 발전시키고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자비 실천의 방법을 배우는 도량으로 변해야겠습니다. 지혜의 원성과 자비의 실천은 이미 우리 봉암사에서 큰 스님께서 신도 불자님과 같이 이루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성은 앞으로 주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성가의 전동 가치와 큰 스님의 큰 뜻을 받으러 내실을 기할 것과 조금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 활성한 여쭤의 미륵이 남아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성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오 불자님들의 격려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봉암사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뭉쳐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신도 회장님 이하 여러 간부 신도님들께 오늘 진상지게 점하여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새봄이 시작하는 망각 큰스님 49제 막제 존날 오늘의 진상식이 우리 신도 여러분의 보람찬 신앙생활과 우리 봉암사의 무궁한 발전을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 강민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자리에 축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각 스님과 소수가 인연은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서울 총무원으로 안정사 기도나 같이 갈리고 이렇게 한 바로 제가 요 옆에 있는 조그만 미륵사에 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오늘 봉암사 만각스님 맞게 정하여 제3대 주지 신계스님 주지진산식에 소승이 축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덕스님이야 참석해 주신 봉암사 정혜수 신도님이야 여러 신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신임 주지스님 은사이신 성은 큰스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잇도록 헌신을 다해 노력하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덕불로 삼고 살아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덕불로 삼고 살아야 하며 내가 덕불로 삼은 것은 돈이 아니요 기, 권력, 타인이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나의 등불이요 우리는 또 진리를 등불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나의 등불이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며 또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며 내가 나의 의지체요 진리가 나의 의지체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불교의 자력주의의 인생관을 잘 나타낸 부처님 말씀이 오늘 만각 큰스님 49제 맞제 및 주지 진산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자기심을 깨달아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봉암사에서 우리 불교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며 불교 중흥의 서곡이 다시 여기 봉암사 신임주지 신계 스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직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정법에 매진하셨던 부처님 같이 우리 모두 봉암사 발전의 신임주지 스님과 함께 동참하는 지혜를 모으는 변화된 사찰의 모습을 만들어가 나가는데 주지신계스님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진산식에 동참한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들며 오늘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차로 소방교수님께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신도불전 반갑습니다. 바쁘신 도중에서도 전국의 코로나 전염병이 나라를 덮치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 부처님 도량 봉안사 큰스님의 49제 해안과 새로운 3대 주지 신산식을 여기 계시는 일자 광자 큰스님과 우리 대한불교 법화종 종종회와 대한불교 법화종 종문장 서리 바쁘신데도 참석을 못하셨고 금일 이 도량에 참석하신 대한불교 법화종 종문장 보좌 선신 보선 큰스님과 교우종무원 임중은 스님 그리고 봉암사 망각 스님의 상자 스님들 동참하시고 봉암사 신도불장님 바쁘신 중이라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승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자체도 부끄럽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봉은 부처님 전에 104위 함성중님의 현무주작의 신장이요 봉은 하음세계 김나라왕의 김나라왕은 날개가 팔척이나 되는 큰 신장입니다. 항상 부처님 도롱을 수호하고 용왕 중에서도 나쁜 용왕을 잡아먹고 사는 이 비봉산의 이 봉황의 현무주작입니다. 날개를 바다에 내리치면은 바닷물이 찰나같이 갈라져 용을 잡아먹고 사는 이 봉황은 비봉산에 봉암사가 있으니 참으로 우리들의 신도불자님은 이 봉암사 신도들입니다. 오늘 소승은 이 자리에서 큰스님의 주지 진산식과 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안 좋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봉암사의 구교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승은 봉암사 효월 망각 큰스님과 여기 계시는 이방사의 효월 효명 일자 광자 큰스님과 소승하고는 안정사에서 32년 동안 같이 수학을 했던 사형사제의 인연으로서 오늘 제가 큰스님의 49제 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즉요요 본자연하이면 문무하사하무공도 망각당연 등요제면 비보 찰록이니로다 무아이미 타불 즉종요요 본자열이면 고요하고 고요함은 본래의 자열인데 묵묵한 사함어공도 묵묵히 어떠한 일로 허범의 먹음이었던가 망각 당년 등요제라 망각 큰 스님이 당년에 묘한 자리를 얻었으니 비봉상공 일찰고 기연이거다. 이 비봉산 등빈 한 찰나에 기이한 인연으로 큰 깨달음을 하여 득도한 자리였더라. 스님은 원직에 들어갔지만 스님의 원력과
여기 계시는 봉암사 홍차드레님들의 바람일 중에서도 제일 바람인 보시바람일로 이 자리에 비봉해서 망경겁당이 있지 않습니까? 큰스님과 봉암사 불자들의 비봉 제일의 몰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량을 역대 창근해 주신 이 구성신, 예, 초대주지 구학교 이대주지 구일정 큰 선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향을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봉암사 주지 신계당의 진산식에 주지는 금불 납공신하여 금욕을 탐하고 수행자는 바르지 아니하면 무관지옥에 가야할 것이며 수자약인 일념기라 만일 수행자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거 육도 중이요 저 육도 가운데 들어가고 금일 금수자 공덕수 수행자가 지키지 아니하면 물질에 따라가면 그 무간곡이었더라 저 지옥도 무간지옥에 가느면 365일의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하루도 밝지 않은 암흑이었더라 오늘 비공산 봉암사 주지 신계당 진산식에서 주지는 불제자의 수행자로서 자기 덕목과 수행의 근본을 삼아 불자님들의 고통과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만중생의 제도와 고통을 함께하는 서리 같은 원을 세워 봉암사 선조사님의 성근의 공덕에 누가 되지 않길 바라며 여기 계시는 큰스님과 원로 대덕 큰스님의 약속을 정례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주지는 봉암사 신부님께 오금이 되는 우리절 스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효월망각 큰스님의 예, 다 같은 태양 발언으로서 소승이 미륵 하나마 해스님의 태양 발언을 하겠습니다. 합방 동료 정직에 하이면 요요 장제 배웅간에 일성이파 금성격도 금성칠별산도 부처님 전에 칠보산에 향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도 부처님도 이 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아미타불 48대문을 세운 덕장비구 스님도 이 계를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효월망각 대종사 큰스님도 어찌 이 계를 벗어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은 이 마음으로 살아생전에 부처님 전에 큰 공덕을 받고 성근에 공력을 짓고 우리가 가면은 저 세상에 갈 때 우리 불자님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큰 스님이 여기 있던 이 봉암사 큰 망경겁당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큰 스님이 애호애초하시던 좋은 이 가사랑삼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불자님 안 가지고 가셨죠?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스님은 가지고 간 것은 평생의 평생을 자기가 닦고 닦은 그런 성근의 공덕, 성굴의 씨앗만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불자님도
한결같은 이 여러분들이 원력으로 보시로서 이뤄놓았던 이 망경법당을 언제든지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하시고 스님이 이루어놓고 우리 불자님과 다같이 큰 원력으로 이 대도량을 만들어낸 것을 다음 주지 신계당이 그 다음도 주지가 세세생생 보살들 이 도량을 다같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여기 올라온 대덕스님과 우리 이 대덕스님과 우리 불자님과 다같이 주문하며 발언하겠습니다. 원이 자공도 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금 나고 공경무량수 개공성불로 바쁘신데도 인도량에 오늘 주의진산시 큰스님 49제 해양을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예, 코로나 전염병이 항상 우리 불자님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또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해주신 서명 큰스님께서 회사마 성과 법을 올렸습니다. 정혜수 회장님. 나오세요. 요쪽으로 쓰십시오. 임명자 승명 정혜수 기아를 봉암사 정관에 의거 신도의 회장에 임명합니다. 불기 2564년 4월 21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환 부회장님 임명장 승명 조용환 증가 동일 부 기아를 신도의 부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지장회장 박미 음영성 기아를 봉암사 정관에 의거 신도의 지장의 회장에 임명합니다. 2564년 4월 21일 박미 박범영성 안명자 임명자 승명 안명자 정가 동일 기아를 신도의 총무에 임명합니다. 2564년 4월 21일 신유석 임명장 승명 신유석 기아를 봉암사 정관에 의거 신도의 감사에 임명합니다. 2564년 4월 21일 지방 삼세에 항상 하신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들 일신 기운을 자비로서 섭서하여 주소서. 오늘 부처님의 큰 옵신 은덕을 일사와 우리 봉암사가 이렇게 여러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망가 큰스님을 49제 희양을 무사히 마치고 또 신계 신인 주지스님의 진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르는 동안 불보살님의 지극한 은덕에 감사드려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봉암사가 나날이 신인 신계 조지선인과 신도여야 하업과 정진을 다하여 평시와 같이 우리 절의 수요를 보다 참내고 알차게 충족시켜 봉암사 발전에 기여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와의 질 높은 봉사, 헌신과 불교, 문화, 창조의 기여는 나라와 인류의 보다 높은 기여로 축적되고 그 성과는 보살도를 이루고
불복도를 가꾸는 그런 강 공덕으로 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원하건대 금일 이후 우리 봉암사가 더욱 청정하고 뜻하는 일마다 부처님의 자비 강연이 항상 비춰지며 온 신도 온 형제 함께 찬탄하고 나아가 교회와 인류 위한 큰 뜻을 이루며 향하는 길마다 선서가 있고 보리심이며 모든 불자를 모두 함께 무상도를 이루어 지도를 하여 주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보사가 제3대 주지 지산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